예, 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아, 매일 매일 이슈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 이슈나 테마라는 게 그렇게 아, 쫓아가다 보면 실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큰 흐름의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데요. 시장의 메가 트렌드, 큰 물줄기를 따라서 항상 투자하시는 분이죠.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오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매주 한 번씩 뺐다가 요즘 못 뵈서 섭섭했는데 네. 오늘 와주셨고요. 뭐 어려운 상황들이 올해 뭐 내내 4개월을 이렇게 지속해서 갔는데요.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반전의 조건은 무엇인지, 시장에 또, 어이 변화가 좀 오는 건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 이슈 가운데 걱정거리가 많지만 환율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될수 있는 거겠죠. 또 외국인들의 영향도 있고요. 원화가 어디까지 더약세를 갈까요? 지금 뭐 원화 약세 현상, 달러 강,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네. 이 부분이 우리 경제 구, 체제가 굉장히 취약해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 달러에 대한 매수가 형성되는 거죠. 적인 요인이죠. 달러 강세에 의해서 달러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되는 네. 약세가 나타나는 현상이고 최근에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 원화 약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엔화 약세가 더 그렇구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예. 부분들이고 뭐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를 비교해봤을 때 원화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견조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 다양스럽기다 다양스럽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5월달에 어,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50bp를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이제 6월, 7월, 8월 달에 75bp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폭을 확대하겠다,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 현상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원화도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3월 16일에 기록했던 1,291원을 넘어서 근접하는 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72원까지 올라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원 달러 환율의 움직이는 폭은 2020, 2020년 코로나 당시보다는 수준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움직이는 속도는 그때보다 좀 완만한 상황이거든요. 그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네. 정책 당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구간에서 워낙 약세 현상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 과거에 어떤 환율적, 환율의 어떤 추이를, 어, 데이터를 돌려봐도 절대 환율 수준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익숙해지고. 방향, 이 중요한 거죠. 예. 예. 그 속도가 중요한데, 중요한. 환율의, 환율의 움직이는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네. 짧은 시간에 환율의 변화가 클때 그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 원 달러율이 1210원 정도까지 있을 때 외국인들이 반응했던 1140원에서 1210원까지 원 달러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였던 외국인들의 반응과 1210원에서 1270원까지 올라오는 부,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절대적인 강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을 75bp까지 인상해, 인정해주는 사항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면 원달란율의 추가적인 그 상승, 원화 약세의 추가적인 원화 약세의 현상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막급변하는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이제 곧 5월인데요. 5월 시장도 이제 4월과 좀 비슷한 흐름일까요, 아니면 3월처럼 이제 FMC가 지나면 좀 이쪽으로 어, 생각보다 갈수 있는 구간일까요? 대략 지수 밴드는 하단이 더 걱정돼서 상단보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수는. 저... 알 수도 없는 영역이고, 네. 알려고 했어도 안 되는 음.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지수를 가지고 가격을 잡아본다면, 네.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598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2,600이나 네. 마찬가지 수준인데, 음. 여기서 지금 현재 시장 최근에 뭐 1월 달에 그 금리 인상의 우려로 인한 드랍 현상이 나타났고, 2월 달에 다재가는 구간에서 러시아 전쟁이 발생했고, 3월 달에 금리 실제 금리 인상을 했고, 4월 달에 그 금리 인상 25pp 인상했니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 오른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뭐 75bp까지 갈 것이 다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 1월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에 둘러싼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보면 이렇게 굵은 굉장히 큰압 압박 요인이 큰 시장들이 과거에도 있었던가 단기간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볼때 그런 측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사실 해외 시장보다 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1월 28일 날 장중 저점을 기록했고, 미국은 3월 15일 날 기록을 했고요. 우리는 1월 28일 날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단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지만, 치고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나,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한번 유추해 본다면, 어, 미 연준에서 다들 우려하고 있는 게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3.2% 정도까지 인상을 할 텐데, 현재, 예상하기로 가장, 가장 높은 수준인 0.75%, 75BP까지 네, 나왔는데 네. 여기서 75BP를 넘어서서 100BP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 만약에 100BP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치열한 상황으로 가서 유가가 100불 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0불 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물가에 대한 압력 요인이 강화되고 금리를 100BP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만들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75BP가 거의 맥시멈이라는 수준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시장이 더 이상 충격 받을 만한 요소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어, 시장에 그러면 어, 그 지수도 그렇지만 질적인 내용들이 좀 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네. 뭐 약한 장이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자금들이 중소형주나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을 건드리면서 급등락을 일으키는 장이었습니다. 네. 대형주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최근에는 뭐 대형주는 좀 손을 놨었고 일부 뭐 중형주를 좀 매수를 했었다 그러고 오늘 또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대형주로서의 어떤 변화 가능성들도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패턴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패시브 쪽이죠, 액티브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시장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시장인데 외국인들은 어뭐 환율에 환율에 반응 안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원 달러 환율이 (1210원) 이상 (12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원달 원화 약세 현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절대적인 어떤 수준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로 들을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입장 하에 놓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국내 기관들도 외국인 선물 매매와 연계해서 현 선물 간의 그 시장 베이시스를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가 그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원달러 한율이 1210원, 1200원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기가 사실 또 힘들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내국인들의 자금이 좀 충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그 대규모 매도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받아서 시장을 그나마, 방어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들인데, 문제는, 그,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그 짧은 어떤 그 전체적인 포지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과정의 매매는 매우 정상적이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삼성자를 지속적으로, 뭐, 개인 주주가 5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삼성자, 전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등의 시가총이 최상위 종목들을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오늘 같은 날 조금 올르면 또다 매도하기도 바쁘고 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계속해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시장의 그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것은 뭐 사실이겠지만, 이 지금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급격히 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이런 시점에서 꼭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이 삼성자를 매매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산건 사실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투자의 목적을 두고 그냥 시간을 끌고 매매하지 않고 자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세입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대형주로서의 시그널의 변화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 변수들이 외환 시장도 그렇고요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환율 얘기했고 외국인 얘기했는데요. 그밖에도 사실 악재들은 많고요. 뭔가 시장에 좀 트리거가 하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던 정말 물가 지표가 좀확 꺾이던 뭔가 좀 트리거가 돼야 확 오를 수 있을 텐데요. 기타 상승을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게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외형적으로 큰변화는 없는데 네.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 중요한 변수가 발생 했는데요. 아, 화요일이긴, 화요일 밤에. 미국에서 그, 금리,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국, 최근에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네. 10년물이 이제 2.9%까지 올랐다가 2.8%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으로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 실제 시장금리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 화요일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가 상승하고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상황이고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여 주는데 어, 금리가 금리가 내렸어요. 음. 음. 그것도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거든요. 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게 이제 중국 락다운도 같이 연결돼서 발생한 부분뿐인데 시장에 관심이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 관심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동성의 문제는 지나쳤고요. 경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하락했던 유가가 상승하는 면도 불구하고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요인들이 현재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원자재 시장의 공급 파트이고 중국이 소비재 시장의 공급 파트인데 원자재와 소비재 모두 공급 파트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원활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 소비를 실제 행하지 못함으로써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결국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 그 부분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유동성의 축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전까지 계속 시장을 지배했던 요소는 유동성 축소, 긴축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경기가 음. 가장 중요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금리가 만약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나 긴축 금리 금리를 올리게 될때 시장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아 경기가 좋구나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구나. 오히려 연준에서 금리 인상 폭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금리에 대한 두려움,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가중시켜주는 어떤 현상들을 발전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을 이제 해결시켜 줄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금리,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이미 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아니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언제 해제될 것인가. 이 부분이 공급 파트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고것만 해결해 주면 몇 기업의 경기는 좋아지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경기 그러면 그때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금리 올리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지는구나라는 부, 부분을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만 해결되면 시장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지금 사실 금리를 올리는 건데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더 부정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네.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100불 이상에 거래됨으로써 물가를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는 거고 미국 물가 상승률 지난 3월 달에 8.5% 나왔던 부분 중에 48%가 석유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가스 가격.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이 한6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인데 지금 러시아, 러시아는 뭘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냐 하면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천연가스 서, 네. 음. 석유를 추출해서, 시추해서 석유를 팔아서, 그 다음에 가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에서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유 재고량이 넘쳐나서 원유를 보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음. 이제 도라, 도대, 도, 도래한 거죠 만약에 전쟁 부분이 완화되고서 이 러시아가 전쟁이 뭐 단기간에 해결 안 되겠지만 석유가 공,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 의한 가격이 1 0 0불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 문제에서 혹은 러시아에서 석유를 제재를 가고 있는 걸뭐 물꼬만 딱 터주, 터주게 되면 유가는 급락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석유 재고량이 4천만 배를 이상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시추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뭐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 문제를 지금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가장 큰 이유들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물가 부분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도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또 주가 상승의 그 요인들 조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로 집중해야 될 것인가 전략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요. 뭐 시장 이슈보다도 결국 시장에는 주도주가 좀 나와야 줘야 될 타이밍인데 여러 여건상 지금 보면 일단 리오프닝 음, 그다음에 약간 그~ 어~ 이~ 가치적으로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그~ 군들이 좀 움직입니다. 어, 향후 증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지을 걸로 보세요? 네. 아직 주도주가 부상할 시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네. 볼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데미지를 입고 내상을 입은 상태거든요. 음. 굉장히 상처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주도주를 만들어 내서 그 주도주를 밀어붙일 만한 힘을 직결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네. 시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3월 달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1월 달 급락, 2월 달 안착, 전쟁이 발생했지만 3월 달에 실제 연준의 겸, 금리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4월 달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받지 않고 그 3월 달 이후에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고개를 탁탁탁 들면서 움직여 주는 종목들 공동적인 특징들이 실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음. 실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1분기 실적들이 이제 대형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우량주들 중심으로 실,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일본기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 호실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호하면서 적극 달려붙는 현상들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주초에, 어, 유동성, 유동성에 대한 어떤 축소 부분보다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더 부각되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진 현상들은 실제 경기가 둔화돼, 어, GDP 성장률이 1.4%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의 그렇죠. 주가의 리레팅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예, 메타 같은 경우. 예. 네,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음. 최근에 가격적인 어떤 충격을 받았던 종목들 대부분이 가격에 어떤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실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가 주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섹터의 구분 없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밀려 올라가게 되고 그, 그, 그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주도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적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주도주가 예전에 뭐 2차 전지처럼, b b i z 처럼촥 끌고 갈수 있는 국면이 아니면 실적에 의한, 어, 플레이 정도인데 실적을 판단했을 때 그럼 좋아지는 섹터나 기업들은 없을까요? 대체적으로 쪽이에요? 섹터로 네. 놓고 보면 2차 전지 가장 가 좋고요. 네. 2차 전지의 모멘, 업황 모멘텀은 앞으로 2, 3년 이상은 최소한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필요는 네.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뭐 최근에 화장품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네. 화장품이 움직여주는 것은 실적이 좋아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실적은 개선될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기뭐 기재 현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들 중에서 우리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도 사실은 막상 기업 하나만 놓고 보면 되게 큰 기업들이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 뭐, 어, 특히 PCB,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PCB 업종들은 지금 실적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 있으니까 발표되는 실적들마다 실적의 증가율이 시장에 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치 이상을 계속해서 넘어서는 거죠. 뭐, 코리아 스킷, 인터플렉스, 심텍부터 시작해서 지금 BH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돌아가주는 어떤 현상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한미약품 유한양 등등의 메이저 제약사들, 메이저 제약사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굉장히 낮은 상, 상하에서 네. 돌려주는 현상들이 음.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고개를 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좀더 압축되면서 섹터, 어떤 특정 섹터가 밀어붙이는 그러면 시장에 지금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놓은 게 뭐냐면 그나마 현금을 일정 수준 확보해놨거든요. 고객의 탁금 현재 65조가 65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 그랬대금이 30조 이상을 기록할 당시에 고객의 탁금 60조, 60조였는데 지금 고객의 탁금 20조도 안 되는 수준에서 고객의 탁금 65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에너지가 언제든지 덤벼들 수 있는 에너지가 음. 넘쳐나는 시장이란 얘기죠. 네. 실적이네요, 결국은 이제. 예. 이런 게 이제 실적인데, 어, 섹터별로도 좋아질 수 있는 쪽이 있고, 섹터 내에서도 기업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 고, 고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난해,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그 기대감을 올해 초까지 이연해서 가져온 성장주에 대한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예. 네이버 카카오나. 예. 게임주나 메타버스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등등의 시가총회 최상단의 종목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와 달리 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패턴 중에 하나가 시장에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있는 한 2천 개, 3천 개 정도 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잘 모르시니까 네, 네. 그냥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음.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했던 음.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을 접근했는데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니까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접근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30년 이상 있으면서 네. 경험해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한 기업의 주주가 500만 명이 됐다. 예전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 명도 그게, 안 되던 시기였는데 예. 지금 현재 한 종목의 주주가 500만 명이 됐는데 예. 여기서 삼성전자의 회사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성자가 얼마짜리 시장에서 얼마의 밸류션을 평가받아야 될지는 알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생변수로 인 환율을 위한 인한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매도 압박과 더불어서 국내 기관들 500만 주주 중에 500만 명의 주주가 매매를 아무도 안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중에 10%인 한 50만 명이 10%만 해도 5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의 주주가 하루에 10주씩만 사고 팔게 되면 거래량이 500만 주거든요 20주만 사고 팔면 1000만 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삼성자 평균 거래량이1 0만 주에서 한 1,500만 주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50, 50만 명 정도 되는 주주분들이 하루에 30주 정도씩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는 움직일 수가 없죠. 절대로. 마찬가지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들 종목들에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포도가 너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물, 물량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는 현상들이 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음.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시장에 외국인 자금들이 물, 물밑듯이 들어와서 원달러 한 줄이 1200원 이하로 내려가고 거대한 자금들이 또다시 밀어붙일 때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매일매일 시세를 신경 쓰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삼성자 전 네이버 가까오 지금 매매하시면 사실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또 그런 사항들이 만들어질 그런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5월 정도를 좀 보면서 전략을 써야될 텐데요. 좋게 보시는 섹터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좀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어, 지금 뭐2차 전지는 뭐 단기 간에 끝날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게 로봇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로봇은 뭐먼 미래의 얘기였는데 일상생활 속에 이제 실제 침투율이 굉장히 아주 낮은 상태에서 침투율의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완성된 로봇과 관련돼서, 뭐 우리 시장에서 뭐, 뭐, 특별한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 로봇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회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겠죠. 그렇지만, 이들 기업들이 로봇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은 절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 로봇 비즈니스로 인해서 주가가 네. 움직이진 않겠지만, 곧, 거기에 영역돼서 포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점프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고름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네, 뭐 그밖에 얘기들은 앞서 또다 해주셨습니다. 뭐 제약주도 얘기하셨고요, 이차전지 뭐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는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성학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